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가챠 여러분들께서 지난 영상을 보셨으면 알게 됐듯이 19차 스크스타베스 천장 영상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천장 영상을 지금까지 이제 두 번째 지르게 되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주민의 분량은 22,500개. 이걸 하게 되면 이제 만개 분량이 남기 때문에 아마 한 번 정도는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하나마루가 좋은 스펙으로 나와가지고 적폐 카드가 되었고요, 영티어 카드가 되었고, 노조미도 굉장히 좋은 카드로 이미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카드가 나올지는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제 지난 시즌보다는 아마 좀 더 많은 카드를 모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마 예정대로는 안 되겠죠. 일단 해보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과연 하나마루와 노조미를 몇 장을 뽑을 수 있을지, 그거를 목표로 두고 한번 천장 가챠 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의 가챠는 스쿠스타패스 천장 영상이 되겠습니다. 총 250번을 지를 예정이고요. 이제 과연 몇 장을 뽑을 수 있을지 두고 가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목표를 일단 먼저 잡아보자면, 이제 전 천장 영상 같은 경우에 이제 그때 당시 카나니 0장, 카스미가 3장이어가지고 이번에는 과연 몇 장이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는 하나마루 3장, 노조미는 일단 최소한 2장 정도는 먹든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거를 목표에 두고 가챠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나무색 미 토조 노조미가 되겠고요. 특기는 이제 33% 확률로 다음 SP 특기 데미지가 자신의 어필에 40%만큼이 증가가 됩니다. 개성은 이제 같은 작전 멤버의 기본 어필 7%가 증가하고요. 라이브 스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SP 특기가 발동할 경우 최초 10회 안에서 이제 자기 어필의 30%만큼의 SP 특기 데미지를 이제 증가를 하게 됩니다. 최대 교체 카드입니다. 이사나라의 마루 하나마루가 되겠고요. 이제 특기는 33% 확률로 자기 어필의 42%만큼의 볼티지 팩트. 개성으로는 이제 카트 작전 멤버의 기본 어필 7% 증가. 라이브 스킬이 좀 많이 특이합니다. 어필 찬스를 소공할 경우 라이브 종료 시까지 같은 작전 멤버의 어필이 0.8%가 증가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중첩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이번에 신규로 나온 UR 같은 경우 0.5%씩, 신규로 나온 S 카드 같은 경우는 1%씩 각각 적용이 되고요. 기존에 나왔던 40장의 패스 카드 같은 경우에는 0.027%씩 해가지고 1.08%, 이제 나머지 통상 카드는 2.9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하기 앞서서 이제 유로 가챠가 좀 남았거든요. 제가 지금 매번 조금씩 과금을 했었는데 하나 이제 찍먹하겠습니다. 역시 어김없이 레어가 떴네요. 일단 레어가 떴고 이제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처음은 금, 네, 카나타 아 나왔고, 다른 점 못 봤는데 잠깐만요. 그리고 네, 리나가 되겠습니다. 없던 카드네요. 좋습니다. 리나하고 아 시즈크네요. 시즈크도 없는 카드입니다. 좋고요. 자, 다음 시변 바로 가겠습니다. 다음 시변은 예, 금. 자, 한 장이네요. 네,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이네요. 어, 없는 카드입니다. 네, 좋아요. 네, 좋습니다. 네, 다음 시변 바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금. 자, 이번 SR만 두자. 예, 그냥 바로 넘길게요, 이제는. 오! 이번 거 아이. 네, 좋습니다. 이번 시즌 아이죠. 일단 두 장. 네, 좋습니다. 네, 이번 시즌 아이 카드죠. 네, 바로 가겠습니다. 흐름을 타야 돼요, 흐름을. 흐름 타야 돼요. 오!
제가 이런 화면에서 제가 운이 나쁘지 않거든요. 이제 흰색 배경에 무지개 느낌 좋습니다. 느낌 나름 괜찮아요. 이런 것도 왜냐면 이런 거에서도 UR을 뜨고 제가 이런 거 하면서 이런 화면에서 좋은 결과 많이 나왔어요. 두 번에 하나 일단 리나 SR 리나고요. 자, 다음이죠. 자, 첫 번째는 오, 카스미네요. 네, 카스미입니다. 네, 좋습니다. 카스미 통상카드. 까? 통상카드죠, 저거? 기억이 안 나네. 네, 통상카드입니다. 통상카드 카스미. 네, 좋습니다. 일단 첫 장은 카스미. 바로 가겠습니다. 50연. 오, 연속! 네, 좋아요. 흐름 왔어요. 흐름 탔어요. 1번에 하나. 바로 나오겠네요. 네. 그리고 SR 하나. 자, 또 카스미건요. 오! 오! 패스 카스미, 네, 좋습니다. 패스 카스미가 뜨네요, 여기서. 2차 패스 카스미. 그리고 한 장은 SR 우미. 네, 2차 패스 카스미가 나왔습니다. 네, 좋아요. 네,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흐름 좋아요, 지금. 자, 다음. 야, 뭔 일이야 이거 3연속 UR? 3연속 UR? 흔하지 않아요, 이런 경우. 흔하지 않습니다. 흐름이 지금 완벽하게 넘어왔죠. 다시 한번 1번에 하나. 그리고 SR은 2개. 네, SR 2개입니다 아니, 잠깐만 스킵할게요. 잠깐만, 일단은 SR이 타이어 인한데, 야 이거 왜 나와? 야 구린인데 이거 구린이 왜 나와? 아 왜 그 많은 링카드도 많잖아. 그 많잖아요. 링카드 많은데 왜 하필 이거 써먹지도 못해요. 이거 써먹지도 못하는 카드인데. 아, 야 이거 안 뜬 거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아 나갔다 올게요. 이건 좀. A few moments later. 야, 어떻게 린이 뜨죠? 여러분, 린이 떴어요. 치카 통 상이네요. 통상 치카 좋습니다. 내가 아까 하면서 못 본 게 있는데 제가 마이크를 끄고 했더라고요. 아까까지 마이크를 어쩐지 안 되더라. 아마 영상에서는 따로 올라갈 겁니다. 녹음 목소리 녹음된 게.
일단 치카고요, 동성 치카. 와, 흐름 좋다. 흐름은 나쁘지 않아. 아까 린 빼면 나쁘지 않아요, 사실. 린에서 이제 탁 막힌 것 뿐이지 나쁘지 않거든요, 흐름은. 어, 순간 끊겨가지고 안 든 줄 알았어요. 막기 시즈쿠 나왔고요. 그 이번 UR은 뭘까요, 과연? 치카 통상카드 내며 치카 통상카드입니다. 네, 좋아요. 현재 5연속인가 이러면? 5연속 UR 같거든요, 지금.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끊기면 안 돼요. 그래, SR은 3장이 나왔습니다. 루비, 시즈크, 마키. 좋습니다. 네, 아이유무하고, 네, 하나요, SR 이렇게 2장 나왔고요. 일단 100회입니다, 이제. 어, 끊긴 줄 알았어요, 흐름이. 살짝 좀 불안했는데 이렇게 다시 왔네요. 근데 아직 노점이랑 지금 안 떠가지고 노점이랑 하나마루랑 뜨긴 했네요. 뜨긴 했네요. 이거 말고 있잖아요. 어? 어? 엠마예요. 엠마 패스. 오오, 엠마 패스야. 없는 거야. 좋아요. 오, 이게 뜨네요, 엠마. 네, 좋습니다. 아주 SP 충전을 굉장히 잘해주는 카드죠. 오, 필요했었는데 잘 됐어요, 이게. 원래 끊으려 했는데 왜 못 끊겠다. 계속 가겠습니다, 이거. 110회입니다. 와. 오, 오늘 뭐야? 오늘 뭐야? 잠깐만. 오늘 뭐야? 뭔 날인가? 이제 픽업이 한 장 정도 떠주면 돼요. 이제쯤 한 슬슬 뜰 때가 되는데 치카. 이번 건 것 같네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네, 아이유무 통상입니다. 아이유무 통상. 좋습니다. 통상 카드 아이유무. 이게 스킬이 약간 특이해요. 좀, 제가 많이 이게 듀얼 스킬이다 보니까 좀 특이한 카드라고 생각했는데 나왔네요. 좋습니다. 흐름 끊기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그렇죠. 이렇게 안 뜰 때도 있어야 뭐. 흐름이 약간 말도 안 됐어요, 사실. 자, 노조미, 카스미, 시즈쿠 이렇게 세 장 얻었고요. 다시 한 번 더 가겠습니다. 절반이 넘었네요, 벌써. 네, 카스미 한 장. 근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보고 결정할게요. 나가자. 나갑시다, 이거는. 나갈게요, 일단은.
흐름이 좀 끊긴 것 같은데 한번 나갔다 오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자 이제 슬슬 뜰 때가 됐거든요. 근데 픽업이 한 장도 없어가지고. 기회가 와야 되거든요. 한번. 근데 다른 카드를 먹는 것도 좋긴 하지만 목표는 원래는 픽업 카드 두 장이었기 때문에 최소한 최소요. 어 뭐야 이거. 오케이 좀 느리다 갑자기. 네 말이. 자 그다음에 커터리 코터리. 네 아이. 치카도 안 나왔나? 모르겠네. 오 일단 떴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일단은 노점이 목표로 했던 첫 번째 패스 카드 노점이가 떴네요. 좋습니다. 좋은 흐름이 좋습니다. 이제 한 장 남았죠. 하나마루 한 장 남았습니다. 이제 최소 컷이에요. 최소 컷. 물론 더 따야 돼요. 지금 천 장 쳤는데 이걸 런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돼요. 흐름이 끊기면 안 됩니다. 세츠나랑 우미니까 떴고요. 너무한 거 아니냐? 와, 난 치카도 두 장째. 아이는 세 장으로 먹고 일단은 노점이 한 장. 네, 좋습니다. 아 근데 천장 치면 한 번에 두세 장은 떠볼만 한데 지금 한 장씩만 뜨고 있어가지고. 좀 아쉽긴 하네요. 과연 이거 뭐가 뜰지 보겠습니다. 오 시오리코. 시오리코 필요했었는데 잘 됐네요. 됐다 됐어요. 이건 됐다. 일단은 두 장 다 얻었어요. 일단 두 장 다 얻었고요. 이게 너무 늦게 떴어 지금. 얼마 만인가? 180? 와. 와. 얼마 남았어, 이러면. 천장 얼마 남았지? 80, 70엔 남았나? 와, 70엔 남았는데? 와. 일단은, 하나마루가 떴기 때문에, 최소 컷은 일단은 맞췄고요. 나머지 70엔에서 어떤 게 뜰지 한번 보겠습니다. 더 떴으면 좋겠네요. 최소한 이런 거 원했어요. 이런 거 폭죽 빵 터지고 이런 거 원했습니다. 몇 장 뜰까요? 이거 한 두 장은 떠야 두세 장은 떴으면 좋겠는데 세 장은 떴으면 좋겠는데 이거 가겠습니다. 어 끊겨. 잠깐만 야 왜 이래 오늘 끊겨. 뚝뚝 끊겨. 어, 이런 적 없었는데? 어, 뭐야? 어, 뭐야, 한 장? 한 장이라고? 아, 아니겠죠. 바뀌겠죠? 아, 아닐 거야. 그렇죠! 아닐 거야! 됐어! 패스! 네, 요입니다. 패스 요, 좋아요. 두 장 뜬다니까요? 두 장 뜬다니까? 어, 이런 거를 제 영상에서 바뀌는 걸 본 거는 처음이네요, 이번에.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 두 번째는.
또다시 네 요음이다. 통상 요음이다 이번에는. 네 좋습니다. 요음만 두 장. 통상 하나, 패스 하나. 통상 하나, 그다음에 패스 하나. 이거는 제가 본섭에서 지금 유용하게 쓰는 카드인데 덱 짜는데 이제 많이 편해지겠네요. 자 200번 자 200회 자 이제 들어갑니다. 한 번 더 UR. 네 또다시 9번에 왔나. SR은 인화가 떴고요. 한 장만 더 얻자. 아 아쉽네. 이건 시즈크. 네 시즈크 동상입니다. 좋습니다. 맞겠죠? 없는 거는 항상 헷갈려요. 맞겠죠? 오 이것도 통 패스네요. 오오 오, 좋아요. 오 이것도 패스였네. 네 좋습니다. 일단은 50회가 남았는데 여기 잠깐 한번 아니야 끊지마 가자. 계속 가겠습니다. 끊을 걸 그랬어요. 끊어볼 걸 그랬어요. 이게 좀 약간 끊겨가지고 지금 화면이 약간씩 좀씩 뚝뚝 끊긴 느낌이어서 나왔다 오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SR 두 장. 한 장은 에리, 한 장은 네 아유무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계속 끊겨가 프레임드랍이 생긴 것 같아가지고 한번 나갔다 오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네, 방 갔다 왔는데 뜨거워. 지금 엄청 뜨거워요. 제가 영상 찍으면서 발열이 심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지금. 네 일단 40이면 마저 끝내겠습니다. 한 장만 더 제발 한 장만 더 얻읍시다. 크게 안 바래요. 이거 잘못하면 저번 천장보다 픽들이 오케이 픽들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SR은 UR은 많은데 정작 픽업이 없어요 지금. 두 장 막 한 장씩밖에 못 얻어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이제. 자, 하나마루 두 장째, 하나마루 두 장이고요. 자, SR은, 네. 하나요, 엠, 카나타, 그 다음에, 아유무 이렇게 세 장 떴고요. 난 두 장째. 자, 30면 나왔습니다, 이제. 어, 다 됐나? 아. 아, 유무 한 장이 나왔는데, 일단 20면 남았거든요. 지금 픽업 3장 나왔고 전보다 덜 나왔거든요. 지금 한 장이 덜 나왔거든요. 떴으면 좋겠는데 제발. 아 기대해보면 하죠. 이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UR 자체는 생각보다 많이 나왔는데 모르겠네요. 오! 또 바뀐다. 이거 바뀌는 거예요. 뭐가 바뀌는지 모르면 저도 모릅니다.
이거 아니고, 자, 이것도 아니고요. 아니고, 하나요, 이것도 아니고요. 어, 안 바뀌나? 어, 안 바뀌나? 어? 바뀌어요, 마지막에. 네, 바뀌어요. 햇살이 이걸로. 오케이. 어, 잠깐만. 야, 이제 떴어. 야, 잠깐만. 와, 큰일 뻔했다. 제가 나 착각을 했네. 와. 와, 큰일 뻔했다. 아까 제 노점이 떴다 했다는 게 1차였어. 내 같은 SP 카드여 가지고 그러려 했는데, 와, 큰일 날 뻔했어요. 와, 안 뽑혔었던 거야, 지금까지. 와, 와, 어쩐지 느낌이 이상하더라. 일단은, 노점이. 마지막, 한 장. 가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 세 장이네요. 아. 어, 이걸 큰, 와, 이런 실수를 다 하네, 내가. 영상 찍으면서. 근데, 아! 설마! 아! 나 안 돼. 자, 일단은, 가챠는 다 끝났고요. 250개가 일단은 모아졌습니다. 교환은, 하나마루 갈게요, 이거는. 노조미가 뽑혔기 때문에. 없었으면 노조미 뽑는건데 하나마루 가겠습니다. 이거는 노조미 1도 해가지고는 뭐가 안될 것 같아가지고 하나마루 가겠습니다. 이거는 아, 이렇게 두번째 천장도 마무리했네요. 네, 좋습니다. 아, 정리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챠 결과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규 카드가 무려 30장이 나왔었습니다. SR, UR 포함해서 30장이 떠가지고 굉장히 많은 카드가 뜬 것을 알 수가 있고, 일단은 SR 픽업으로는 일단 치카가 2장, 아이 3장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카드 보면 이제 총 UR이 몇 장? 13장! 야, 15장을 얻었습니다. 천장값 포함해서 총 15장이나 얻었고요. 일단 통상카드가 여우 1장, 린, 카스미, 치카, 아유무. 네, 이렇게 되겠네요. 총 6장입니다. 총 6장이 일단 통상카드고, 네, 패스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패스가 골고루 나와가지고, 패스가 일단은 카스미 1장, 엠마 1장, 1차 노조미 1장, 2차 노조미 1장, 시즈쿠 1장, 여우 1장, 그리고 하나마루 2장에다가 천장값 1장 포함해서 총 9장이 나왔습니다. 패스 자체는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픽업이 저번에 비해서는 한 장 정도가 더 감소된 수치여가지고 약간은 아쉽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하면서 이제 재료 한계 돌파 재료가 많이 나와가지고 휘감 같은 게 아마 하나 정도는 바로 끝낼 수 있지 않을까. 하나마루 정도는 바로 이제 만렙을 찍을 수 있지 최대치를 찍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정도로 많이 나왔고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마루가 세대 교체를 한 이제 새로운 적폐 카드라고 말씀드렸고, 노조미 자체도 굉장히 좋은 카드다. 스펙 자체가 SP인데도 스펙 자체가 굉장히 좋다 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번 가챠도 천장 한번 찍고 싶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결과가 나왔을지는 저 궁금하네요.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 이제 현재 카스타가 만 개가 나왔어요. 아직도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본 서버는 이제 나올 때마다 한 50회씩 짜잘하게 하다가 꼭 괜찮은 게 싶은 게 나오면 이제 이번 영상처럼 천장 값을 모아가지고 한번 가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시 녹음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